선배님 이번에 의사 이후로 첫 굉장히 오랜만에 10년이 넘는 시간 내저 이 작품을 다시 했는데 애교가 되셨어요. 왠지 발음을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. 아마 5단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. 저도 그것을 보고 많이 참고를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진짜 잘 보십니다. 그리고 그 하는 그렇게 격자무늬판 주로 일본에서 제작이 된다 그러고요.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 저도 집에서 하나 저 만들어준 것으로 날마다 연습을 했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뜨는 맹기 진짜 생각으로 우리 태석이도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실제 프로 기사들이 30수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못 듭니다. 그러니까 30수, 30수, 60수가 깔려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헷갈려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못 드는 거죠.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나중에 이 영화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둔 것이죠. 사실. 네, 모처럼 잡은.